북중박에서 100% 못 봤을 그 유물이라고 이렇게 써놨나요? 정지돼 있어요. 한, 그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유물이 누구도 밝혀내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부분이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아, 제일 오픈율이 높았던 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입니다. 2223년. 아. 2023년 개면연 토끼띠 해네요. 개인적으로 고구려 고분벽화 개마총에 달 속에 토끼 그림이 생각이 나네요. 토끼가 달 속에서 떡을 빻고 있다고 알고 계시지만 불로초를 빻고 있습니다. 늦지 않는 약, 신비로운 약. 그래서 올 개면연 토끼띠에는 달 속에서 토끼가 빻고 있는 불로초의 영험한 힘으로 모든 분들의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레터, 올 뉴스레터는 어떤 내용으로 쓸까? 그게 저의 중요한 일상이 됐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뉴스레터를 쓰기 시작했어요. 2021년에 시즌 1, 2022년에 시즌 2, 올 2023년은 시즌 3가 되는데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뉴스레터를 썼어요. 시즌 1은 이제 멸망과 건국입니다. 우리나라의 긴 역사를 보통 건국과 멸망 이렇게 끊어서 이해하는데, 저는 그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나라가 어떻게 전 나라를 계승해서 새 나라를 건국했는가. 그래서 우리의 긴 역사를 끊어지는 역사가 아닌 멸망과 건국이라고 하는 연속된 역사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 쭉 이렇게 훑어보고 싶으신 분은 기회 되시면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즌 1의 두 번째 카테고리는 나만의 한국 미술입니다. 사실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린 사람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감상하는 사람의 관점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뭐 미인도라든가 이런 그림들을 누구도 제시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 누구도 밝혀내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부분이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애착이 가던 카테고리였습니다. 2022년은 시즌 2인데요. 신화와 전설, 팔도 박물관 유랑이라고 두 개로 썼어요. 신화와 전설은 그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의 괴이한 이야기, 동물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 건물 속에 숨겨진 이야기 쭉 한번 살펴봤고요. 팔도 박물관 유랑은 국립중앙박물관부터 국립익산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각 지역에 있는 박물관의 대표적인 유물을 선정해서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는 주제였습니다. 아빠는 그 중에 어떤 뉴스레터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시즌 2에서 몇 개라 좀 이거 보면은, 아, 경복궁 불을 막아라. 신화와 전설에서는 우리가 궁궐에 가다 보면은 풍경이라든가 이런 겉모습에 많이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궁궐을 지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궁궐을 오래도록 보존하고픈 마음, 화재로부터 막고 싶어 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 저는 그 마음이 어쩌면 더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것이 경복궁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서 저는 많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 아름다움이 더 덧붙여지는, 배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숨겨진 의미, 숨겨진 상징이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닌가. 광화문은 모두 가잖아요. 그런데 광화문 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곳이 있어요. 밑으로 여러분 가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괴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감괴가. 옛날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숨겨져 있지 않나. 같이 답사도 갔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경복궁에 답사를 갔었죠. 숨어있는 숫자가 있어요. 6이란 숫자예요. 새로운 면을 알았던 그런 기회가 됐던 것도 같아요. 가까이 있으면서 가지 못한 박물관, 과천의 추사박물관 바로 봤어요. 여러 가지 추사 김정희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세안도죠. 근데 물론 진품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인데 자주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모사품을 전시하는데 그래도 모사품 가운데 가장 잘 크게 된 곳은 과천에 있는 추사박물관 같아요. 세안도는 추운 겨울에 그린 그림이라 요즘 가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세안도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의 나뭇잎 개수를 세러 다닌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소나무나 측백나무, 잣나무 비슷하게 생긴 나무가 있으면은 가서 이렇게 잎을 세봐요. 하나도. 이게 거칠게 그렸기 때문에 나뭇잎이 몇 개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나뭇가지에 나온 잎은 셀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 세봤더니 그게 있잖아요. 다 다섯 개예요. 다 다섯 개. 이거는 인위적으로 일부러 다섯 개를 그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잎이 다섯 개인 잣나무일 가능성이 많다. 그걸 제가 밝혀냈습니다. 소소한 발견인데 세안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이걸 지적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긴 역사를 한번 정리해보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 뭔가를 찾아내고 즐길 수 있는 기쁨을 맛볼 기회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세안도 보시면은 한번 개수 세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다니시다가 혹시 잣나무 보이면 그 뭐야 세보세요. 아빠 근데 이거 알아요? 오픈이 제일 좋았던 뉴스레터. 나? 시즌2에서 신화와 전설에서 난 세조의 옷자락을 끌어다닌 고양이 같은데 아니야? 첫 번째 건가? 호랑이를 만난 신라사? 우영우? 제일 오픈율이 높았던 게 부처로 변신한 여우를 쏟아했어? 좀 의외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왕건의 아버지인 작재건이 배를 타고 가다가 용왕을 만났는데 그 용왕이 부처가 나타나 주문을 외우면 머리가 부서질 것 같다고 저게 진짜 부처가 아니라 여우가 변신한 부처라고 하면서 작재건이 여우를 쏘아 맞춰 죽이고 그 대가로 용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다시 신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용왕의 손자인 왕건이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 제목이 좀 특별해서 오픈율이 높았나요? 제목을 잘 뽑아야 되겠네. 팔도박물관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00% 못 봤을 그 유물? 맞았어. 아 이거 맞췄구나. 아 이거 맞췄구나. 그렇지 궁금하지. 왜? 국립중앙박물관은 매일 가는데 100% 못 봤다고 하니까 아니 그렇게 아니 그게 뭐가 있지? 저건가? 공주 석장님 유물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 사실 중요한 유물들이. 근데, 공주 석장님 유물 같은데, 우리나라 구석기 첫 번째 발굴인데, 당시에는 구석기 시대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구석기가 있다.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발굴한 곳이 공주 석장님 유물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 구석기 시대는 한 요만 정지돼 있어요. 한 그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유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그냥 지나치죠. 사실 우리나라 역사의 첫 장을 연 유물인데 좀 후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제목을 국중박에서 100% 못 봤을 그 유물이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국립중앙박물관 가시게 되면은 구석기를 들어가면은 멋있는 주목도끼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유적지에서 나온 석장리 유물 아주 작지만 그것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맞췄네. 합쳐서 시즌2 적으네요. 최고 오픈율이네요. 궁금한데 2023년 나만의 한국사 편지 뉴스레터 시즌3 하나는 서브웨이 오디세이라고 지하철역 주변의 역사적 장소와 숨은 이야기 쓸 예정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한국사 에어라인이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들을 찾아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서브웨이 오디세이는 명동역, 명동성당과 천주교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한국사 에어라인은 광개토왕릉비를 다룰 예정입니다. 한동안 우리는 이 비석의 존재를 몰랐어요. 일본 장교가 그거를 발견해서 내놓았어요. 시즌3의 본격적인 시작은 설날이 지난 2월 14일 날 첫 편지가 발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2월 13일까지 연 구독, 1년치 뉴스레터를 신청해 주시면 할인 등 많은 혜택이 있고 또 답사를 가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을 갈 예정인데 나중에 궁궐 답사나 그때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연 구독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뉴스레터 시작으로 별의별 걸 다 해봤잖아요. 주변에서 아무도 안 해봤을 것 같은 거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제 3년 전부터인가 뉴스레터를 쓰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어요. 요즘 사에 나가서 인터뷰도 하게 됐고 또 책도 출판하게 되면서 북페어에도 여러 번 참여하고 유튜브도 찍게 되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여러 일들을 새로 시작하게 됐어요.
뭐 제가 나이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이를 먹다 보면은 하던 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거 좀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계속 지금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좀 생활의 활력이 됐다? 공부의 활력이 됐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정기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구속도 되기도 하지만 뉴스레터는 글로 남고 또 유튜브는 화면으로 남으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또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서 보다 더 좋은 글, 좋은 화면 만들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의욕적인 제 나름대로 재밌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유튜브도 격주 수요일이거든요. 나만의 한국사 편지 한 달에 두 번 꼬박꼬박 잘 쓰고 가지가지 한국사도 좀 많이 찍으려고요.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더 재밌고 참신한 기획으로 가지가지 한국사 여러분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